아니 못하는 일을 버리게라고 말했습니다. 그저절로 말이라 그 당시에 가짜 성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업체가 거짓으로 입사여 일리도록 불구하고 한국교회 장자를 받아서 약단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치고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향하여 버리게다 이렇게 지키고 버리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선자들이 치고받으러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멸망에 따라 자취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부르짖고 강산에서 부르짖고 이 대한민국이 말하실 때까지 우리는 수교적 정신으로 혁명 정신으로 이렇게 약의 세력과 맞닥뜨서 결국 이 대한민국을 진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경찰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네. 경비과장 할 일이 없나 봐. 경비과장이로 나와. 나와서 함께하자고 지금 이제 대통령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국전사를 우리도 북한에 달려보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수습사에서 그리고 기다렸던 김건희와 나와 손잡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내려잡게 됐다.